지구 4만 킬로미터의 소원. 그 네 번째 주인공을 찾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숨은 보석 같은 나라 미얀마로 갑니다. 버마라는 옛 이름에 가려진 미얀마는 오랜 시간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미지의 나라입니다. 인구 5천여만 명 중 90%가 불교를 믿는 세계 최대의 불교 국가. 이 땅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0여 년의 세월 동안 군부 독재 체제 하에 있던 미얀마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거리 곳곳엔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섰죠. 하지만 갑작스런 변화의 물결로 빈부의 격차는 더 극심해졌죠. 이 혼돈의 땅에 마법의 기적을 수놓을 두 사람이 있습니다. 2010년 아시아의 소원을 시작으로 3년 연속 소원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된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마술사들. 바로 말이 필요 없는 베테랑 마술사 정동근 그리고 이재윤 마술사입니다. 미얀마, 이 낯선 땅에서 마술이라는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될 얼굴들입니다. 두 마술사가 미얀마의 관문 도시 양곤에 입성했습니다. 사실 되게 미얀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되게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못 살진 않는구나, 미얀마 자체가. 사람들 생김새도 그렇고 한국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덥고 빼놓을 수 없는 건 더워요. 덥고. 근데 저희는 미션을 안 주셔서 너무 궁금한데 언제 미션을 주세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등장한 소원 미션. 지금까지 준 것 중에 제일 깔끔해. 뭔가 봉투가. 아, 심사들. 산산루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산산루. 우리가 만나야 할 네 번째 소원의 주인공입니다. 뭐 한번 해봐. 뭐야? 추워. 여기 추워. 아, 반팔 입고 있는데. 근데 추워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긴팔 옷을 많이 들고 있는 거야. 아,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모자구나. 모자야? 모자. 아, 아니야, 모자? 모자네, 모자. 더 무지하게 덥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자가 많이. 아, 그렇게 확확 바꾸실 거예요? 모자. 모자 파는 애다. 이 아이는 일레오스에서 모자를 파는 아이야. 소원 프로젝트를 함께한 3년 차의 노련함일까요? 그럴싸한 추리까지 내놓습니다. 4만 킬로의 소원.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 돼? 소원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지만 일레호수까지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라. 이 또한 3년 차의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말이 전혀 안 좋아. 어? 그걸 줘봐. 이게 땡인데? 한글로 써줬어 또. 아니 미얀마 말로 써줘야 이걸 어떻게 찾던지 하지 이걸 가지고. 너무하다. 너무해. 발음이 일레는 맞는 거예요? 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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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 하던데. Can you speak English? English no? 인내, 인내 레이크. 인내. 인내. 어라, 인내 호수라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This one, Pakan. This one, Indi Lake. 인내 레이크. 인내 레이크, yes, yes. Uh-huh. This one. Where, where? Shan Station. Sun Station? Yeah, yeah, yeah. Sun Station. Shan Station. Shan. Indi Lake. 학생들, 학생들한테 물어볼까?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Yeah. I want to go. Inne Lake. Inne Lake. Inne. Yeah. Inne Lake. Inne Lake. Sun Station. Sun Station. Oh.
How? We want to take a bus. Where is bus station? 아빠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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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no. 마마호. There is no.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두 사람. This is the center. 야마 center. 어 센터. That's center. 아빠냐마. 아빠냐마. 아빠냐마 bus station. Bus station. That is. 일레레이크. 일레레이크. Walk? No. But, okay, okay. We take a taxi. I say, Sun Station. It's okay? Okay. Ah, okay. Okay. High five. 택시를 타. 택시는 되는데 버스가 왜 안 되냐고. 아니 택시 타고 이제 Sun Station으로 가자고 하는 거지. 그럼 택시가 Sun Station에 데려다 줄 거 아니야. 거기서 인레레이크 간다. 그러면 어떤 버스를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un Station이 인레레이크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 아니야? 션스테이트에서 인레호수로 가야 한다는 동근 씨와 인레호수가 위치한 곳이 션스테이트라는 재윤 씨.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인레레이크. 인레레이크. 션스테이트. 근데 돌아온 대답은 Where do you go? 아까 그거를 사진 잠깐 찍어봤는데. 아빠 미얀마.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돌아버리겠네. 그때 갇혀.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 떠올랐다는 동근 씨. 동근 씨 머리에 섬광처럼 떠오른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드레스. 오케이. 오케이. This is Inle Lake and 야마. 미얀마. 학생들에게 인레 호수까지 가는 방법을 현지어로 받았다는 동근 씨. 이게 뭐야? 나 정확히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데 일단 인레 레이크. 미얀마 선스테이션 인레 레이크. 몰라. 일단 인레 레이크를 내가 미얀마 말로 써달라고 했거든. 헬로. 동근 씨가 받아온 종이 한 장이면 오케이. 길 찾는 일이 수월해졌습니다.